안녕하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 공돌이들, 안녕하세요. 공대생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. 빠람빰빰빠람빰빰빠람빰빰빰빰빰. 네, 제가 어릴 때는 아이돌이라고 해봐야 빅뱅, 원더걸스, 소녀시대, 슈퍼주니어, 동방신기 한 요정도? 요정도 있었어요. 그렇게 이제 막 나오다가 뭐 비스트, 엠블랙, 유키스 뭐 나오더니 빡!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. 요즘에는 진짜 정말 팬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또 노래를 들을 때 뭐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고 노래만 듣거든요. 아이돌 노래를 듣더라도 얼굴하고 이름 같은 거를 제가 잘 몰라요.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아재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. 아이돌 그룹 사진을 보고 그 아이돌 그룹이 이름이 뭔지 맞추는 그런 테스트 같은 간단한 형식의 게임이던데 오늘은 제가 요즘 아이돌을 얼마나 잘 아냐에 대해서 한번 아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틀릴 때마다 수염을 한 번씩 그려버릴게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분들인데 일단은 다들 예쁘시네요. 이름을 맞춰야 하는데 왠지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보여요. 아이오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네요. 첫 번째 문제부터 어쩔 수 없죠 뭐. 정답은 구구단을 외자 111122133. 이름 되게 독특하고 재밌네요.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다음 그룹은 짠! 오, 일단은 되게 미인들이시네요. 오,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저 알겠어요. 가운데 네 번째 계신 분. 경리씨, 경리 누님. 어쨌든 제가 경리 누님과 같이 한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. MSG라고. 그때 제가 알았어요. 나인 뮤지스. 맞죠? 나인 뮤지스. 사랑이 뭐라고, 그게 다 뭐라고, 지게는 맘마저도 소중하게 해. 인정? 어우, 맞네요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근데 진짜 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개성있게 생기셨거든요? 근데 머리 스타일이랑 옷을 똑같이 하시니까 구분을 못하겠네요. 나는 아재인가? 나는 정말 아재인가? 얼굴은 모르는데 그래도 그룹 이름만 아는 그룹이 몇 개 있어요. 소나무, 에이프릴, 우주소녀 뭐 그 정도 있어요. 아, 왠지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. 에이프릴인가요? 정답 한번 볼게요. 러블리즈. 네,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. 저 러블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. 따라따라따라따라딴딴딴. 아, 이렇게 틀려버리네요. 네, 그 다음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제가 아무리 그렇다지만은 설마 레드벨벳을 모르겠어요. 제가 요즘 그 러시아 룰렛에 완전 빠져 사는데. 아, 삐삐삐 빨라지는 걸. 아찔하겠네. What should you like, oh yeah. 아우, 저 레드벨벳은 압니다. 레드벨벳 굉장히 좋아합니다. 2016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. 아무리 아재라도. 그 다음! 아우, 야. 아우, 알 것 같아요. 저 요즘에 우결 보거든요. 우결. 나름 이제 또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요즘 예능들, 런닝맨, 무한도전 이런 거 챙겨보는데 저 솔라씨 알아요, 솔라씨. 김용선씨 맞죠? 마마무, 마마무 맞죠? 마마무. 그 다음 문제 봅시다. 아, 이건 너무 쉽다. 너무 쉽네요. 제가 또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대라고 하면은 100% 맞출 자신 없어요. 근데 제가 또 방탄소년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예전에 막 불타오르네 이런 거 주고. 불타오르네. 바이오 방탄소년단이네요. 맞죠?
이건 문제 좀 쉬웠어요. 그 다음 약간 슈트 오빠들 간지나는데 가운데서 오른편에 우리 하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학연씨 계시네요. N씨. 그러면 이 그룹은 빅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. 빅스 맞네요. 그 다음 아 이번엔 난이도 빵짜리 문제네요. 이것도 역시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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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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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내 모르스 아직 안 하면 도대체 뭐냐 날 있어 눈빛과 그 다음 지금까지 나왔던 걸그룹이 약간 상콤발랄이었다면 여긴 약간 좀 약간 판무파탈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오 좀 커피 빵빵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요. 진짜 죄송한데 모르겠어요.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에이티티 아우 네 여러분 그래도 뭐 한 세네 문제 틀리고 다 맞췄으니까 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맞죠? 아재가 되려면 솔직히 여기서 반도 못 맞추면은 아재라고 하네요. 저는 근데 반은 넘게 맞췄으니까 아재는 아닙니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이돌 그룹 이름을 맞추는 걸로 아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. 뭐 어쨌든 저는 많이 나름 많이 맞췄다고 생각하고 약간 자부심이 드네요. 솔직히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 붙잡아가지고 저 비슷한 또래 남자 붙잡아서 저 맞춰보라 하면은 진짜 반도 못 맞추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름을 못 맞춘 가수님들 그리고 팬님들 죄송합니다. 공부 좀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. 빠이!